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광주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은 5.18 전야입니다. 매년 이날에는 광주 금남로에서 전야제가 열렸는데 올해는 전야제가 취소된 대신에 민주대성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김인정 기자, 그곳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해주시죠. 네, 하나둘 터지기 시작한 촛불이 지금은 금남로 거리 전체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는 데다 길을 가던 시민들도 계속해서 합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숫자를 추산하기는 조금 힘든데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어머니들도 많이 보이고요. 또 아이들과 함께 나온 시민들도 곳곳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쪽 무대에는 지금 세월호 희생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꽃으로 표현한 꽃 영정이 놓여 있습니다. 민주대성회는 2시간 30분 전 이 304개의 꽃 영정을 들고 광주역에서 금남로로 행진하며 시작이 됐는데요.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이번 참사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밝혀줄 것과 책임자들을 처벌하라고 요구하며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곳 금남로에서는 매해 전야제가 열렸는데요. 올해는 전야제가 전격 취소됐습니다. 이무리한 행진곡 제창을 국가보훈처가 공식 기념식전에 넣지 않은 데 반발한 겁니다. 같은 이유로 내일 정부에 주관하는 기념식에도 5월 잔치들이 참석하지 않습니다. 전야제 취소로 텅 빌 뻔했던 금남로에 촛불을 밝힌 시민들과 사회단체들은 이무리한 지정을 미루고만 있는 정부에도 항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남로에서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